제가 이야기 하나 하죠. 제가 군대를 갔었어요. 이상에 와서 안 해본 거 없고 안간데 없이 그냥 고로고로 가봤어요. 군대를 갔는데 우리 한국 군대를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면 아시죠? 군대 가서 무엇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군대 가서 군수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걸 도둑질에다 채워야 돼요. 만약 안 채우고 상관이 그걸 알면 이 바보 같은 응? 양반 너좀 혼나보라고 해가지고 큰 욕도 먹고 두들겨 맞고 또 도둑질 가서 해야 해. 그 형이 채워놓아야 돼. 그러니까 아예 욕안 먹고 맞기 전에 미리 가서 슬그머니 도둑질 해달라고 시침 뚝 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도둑 맞은 사람 또그 다음 딴 사람은 도둑질하고 온 훈련소가 다 도둑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고등학교 대학 나온 사람 없어요. 학교를 많이 나왔으면 더 지능적인 범죄인이 돼요. 그러나 국민학교도 못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세상 학문이 얼마나 초등 학문 거기가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무식할지라도 양심대로 사는 그런 교육이 참된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당시엔 각 나라가 가난해서 훈련소에서 이 작업모를 딱 하나씩 줬어요. 투구 하나, 작업모 하나. 그 작업모는 이제 철사 태도 우위가 없어가지고 훈련받으면 둥그러도 아무 상관없이 헝그러워 만들기 때문에 쪼말라쪼말해서 한 주밖에 안 돼. 그 수만 명의 훈련병을 하나씩만 줬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렸는지 하면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어, 이건. PX에서는 휴가병들, 휴가 모자 팔지 훈련병보다는 팔지 않아요. 아, 근데 누가 내그 하나밖에 없는 모자를 하필 내걸 훔쳐갔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훈련병 가운데 다른 사람은 꼭내걸 훔쳐갈 게 뭐냐 말이에요. 자, 큰일 났어요. 그때가 바로 저녁 때, 저녁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 모자를 쓰고 훈련받으러 나갈 텐데 모자가 없으니 군대에서 알몰이로 나간다는 건 말도 아니거든. 그건 당장 어떻게 되죠? 그 저녁에 큰일 기도했어요. 이제 내가 도둑질을 차린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전 맞아 죽을지라 도둑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에게 모자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큰일이라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먼저 해 붙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인사는 받아놓으셨겠다. 안줄 수는 없어요, 이제. 캐 큰지라고 믿습니다 하고서 잤단 말입니다. 아, 자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관물대라고 옷을 포개포개 넣었는데 관물대 아빠가 모자를 갖다 놨는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 갖다 놨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고서 가서 도둑질하면 영원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비대합니다. 예. 그 모자 안 주셔가지고 영창에 들어갈지라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비대합니다.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더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동 제가 하나 특징이 있는데 한번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떤 일에도 믿습니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고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건 다예요. 열심히 기도 잘해요. 믿습니다 잘해요. 근데 어디서 다 실패하냐면 100에 99명은 전부 기다리다 다 실패해요. 우린 기다리는 데 승리합니다. 노아
노아가 배 방주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온단 날짜가 됐는데 안 와요. 얼마나 혹독한 시련 견디지 몰라요. 사람들 밖에서 이 정신 도는 사람아, 나와라 말이야. 무슨 비가 오냐 말이야. 비는 그냥 모두 안 떨어진다 말이야.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 노아는 그 믿었습니다. 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온다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해할 때는 안 와요.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말이에요. 백성들은 다 군대들은 다 탈영해서 아무것도 없고 겨우 사람 몇백 명밖에 없는데 선지자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갔다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제사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 사울에게 넌 믿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끝이다. 우리는 믿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완전히 믿고 기도했는데 안 갔다 나왔어요. 아침 먹고는 이제 훈련장에 나가야 할 텐데 큰일 났어요. 전부 하나밖에 없으니 나에게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내무반장이 작대기 두개 짜리였는데 군대 가면 그 작대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한 개짜리 그 내무반장이 별자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온갖 신직 다한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한 소대씩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얼마나 욕을 잘하고 까다락스러운지 뭐 모자 잊어버렸다면 뭐 첫마디부터 욕이 나오기 시작해서 말도 못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모자 잊어버렸다고 저 내무반장한테 가서 말할 텐데 저 사람이 욕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지 않고 나를 잘 대하게 해달라고 저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해놓고 이제 들어갔어요. 내무반장님, 어젯밤에 제 모자를 누가 훔쳐갔는데 이거 훈련 받으러 갈때 모자 없어 야단이라 했더니 어 그래? 아 그럼 저 내무 감시하는 사람 거 빌려 쓰고 가라고 말이야. 그나마 어쩜 그렇게 상냥한지 그냥 잘 가서 빌려다 줘 이거 쓰고 가라고. 그놈을 쓰고 가면서 아버지 이 모자 제거 아닌 줄 아시죠? 속히 저게 모자 달라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러니 내 모자 좋은 거 주신 거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한다고 말해. 주시라고 말해. 확고하게 의심찬 거 믿었어요. 하루 가도 안 주시고 이틀 가도 안 주시고 사흘인가 나흘인가 됐을 무렵에 야외나 훈련 받고서 점심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 동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찰나인데 그 여름 장마철에 막 소낙비가 막다 지나간 다음에 깨끗한 모래 위에 말라서 꼬랑에 쭉 마른 데가 있어요. 동산에. 이렇게 하는데 새파란 초록색 모자취향이 1.5cm쯤 밖으로 조금 튀어나왔어요. 깨끗한 모래 위에. 그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쏙 빼보니까 머리 때도 묻지 않은 깨끗한 새모자가 나온다 이 말이야. 탈탈 털으니까 깨끗한 새모자예요. 오 아버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 잊어버린 그 환란에 살 수도 빌릴 수도 없는 그 훈련소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말이야.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고 한 번도 욕을 먹지 않고 더 좋은 새 모자를 얻어 쓰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친아버지를 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께서는 친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대언간고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친히 직접 너희에게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 직접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예,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누구에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도 아버지 선물이, 성령도 아버지 선물이요. 모든 우주가 다 아버지 선물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서 왜 우리 환난 때에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겠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겠냐? 너희를 낳아주신 친아버지께 왜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인지 친아빠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 때 그가 기뻐하시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어디 가서 자기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도 자기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 줄 때 기뻐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나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는 자녀가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산상수인한 책에 발췌했는데 우리는 자녀가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친자식들이 친아버지 엄마 앞에 나가는 것 같이 우리 하늘 친아버지 앞에 나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한테 나갈 때 중보자 통역관 데리고 가요? 그와 똑같이 친아버지께 나가자 이 말입니다. 또요. 아무도 중보자의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중보자의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수도 중보자의 일 필요, 성령도 또 목사도 신부도 보왕도 아무도 중보자가 필요 없다. 친아버지께 직접 나가라. 아멘.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춘 소원과 갈망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는 은밀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말씀드려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인간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응해주시지 않는 일이 결단코 없으신 그 음성이 조용하고 정숙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 막둥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이 없는 사랑으로서 방탕한 자의 자복을 들으시고 그 간언을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아기가 미소하기를 바라고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감사의 표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인생길에 너무 피곤해 지친 그 막둥이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싶어 기다리는데 허질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제 마음대로 하려고 마치 어머니가 그 아기의 미소를 바라고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감사의 표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어머니가 품 안에 아기를 안고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쳐다보려 기다리듯이 우리 기도를 우리 아빠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친아버지께 마음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는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신지를 좀 깨닫기를 원한다. 네. 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당신의 동정을 구하고 슬픔을 당할 때 당신의 사랑을 구하고 상처를 받을 때 당신의 고치는 능력을 구하고 약할 때 당신의 힘을 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풍성함을 구하도록 청하십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아무도 실망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슬픈 일을 당할 때 또 상처를 받을 때 또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은밀한 종이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책인 Step to Christ라는 책에서 발췌했는데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을 것이다. 여러분, 절친한 친구 사이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친한 친구 만났을 때, 오, 사랑하는 친구요,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이 서식을 갖춰요? 여보게, 내가 요새 이런 일이 닥쳤단 말이야. 사나 좀 도와주게 말이야.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친아버지랑 부딪히라 이 말입니다. 그 쓸데없는 그 세상같이 그렇게 무슨 절차를 가진 그런 거추장스러운 기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속삭이라 이 말입니다. 아빠, 제가 요새 이런 일이 닥쳐서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한 가지만 문제 해결해달라면 열 가지, 백 가지 다 해결해줘요. 네. 그 시골에 있는 부모가 서울의 자취방에 아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보니 이렇게 보니까 그 해줄라 와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다 해주고 간다 이 말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참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즐겨 고대하시고 계시건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은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가? 그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 몇백만 명에서 늘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그건 그 재단의 마귀한테 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속살그런 이상한 방을 하게 되고 뛰게 되고. 근데 다락방 문에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참 하나님 친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적극적 응답 와서 세상을 구원자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나에 따라서 그에게서 온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몸으로 낳아주신 친아버지 만났으니 그분에게 마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들어주신 것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장 복잡한 거리에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빠, 내가 오늘 뭐뭐 살아왔는데 좋은 걸 사게 해주세요. 또 오늘 누구누구 방문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묵상으로 입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해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미국 참 말리 타고 미국에서 여기 하는데도 국내 통화보다 더 정확하게 들려요. 네. 여러분, 그 인간이 만든 기계. 공중 위성 중계를 하는데 그렇게 명확히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얼마나 정확한 대화가 통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음 푹 놓으시고, 우리 아빠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줄까 들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대가 기도하다가 자아가 없이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 자신을 걱정을 하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걱정하고 응답이 주신 하나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둥이들의 가난과 환란 가운데서 병 가운데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애탄다 하세요. 아이고 왜 들어가야 되나. 천하밖에 나가면 다 되는데 말이야. 천사들이 안타까워한다고 여기 말씀했어요. 따요.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자, 마귀, 우주 유괴범. 마귀는 친아버지께 나가서 친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가둬놓고 각종 이상한 오류를 가리켜가지고 자기 부와 자기 백성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괴범들이 어떤 아이들을 다 끌어갑니까? 자기 부모 손 놓고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들 다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주 유괴범한테 걸리지 않도록 친아빠 손잡고 속삭이며 다니시기 바랍니다.